왔어요? 트램을 타고 중앙시장으로 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지금 뭐야? 저 우리가 노란 트램을 타고 왔잖아. 지금 우리 숙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춥지 않고 추울 때 여기서 몸을 녹일 수 있고. 와, 진짜. 나나나나나나나. 자, 이거 피크닉. 피크닉. 진짜. 엄청 편해. 여기도 사. 패션 타운. 치즈. 이거 근데 먹어도 될 것 같지 않니? 흥미? 자, 저 주문 한번 가볼까? 짜잔! 와. 과자 먹기도 하고, 여기 피자 생긴 게, 이게 여기 헝가리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말린 거다. 맛있겠다. 망고. 말린 거 좋아, 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거지? 아, 이제 위에서 보니까 진짜 크다. 이제 2층 올라오니까 작다. 선물 살 수 있고. 나는 그릇. 어머나 세상에, 나 사갈래. 이게 너무 예쁘다, 야. 얼마야? 이게 헝가리 돈이잖아. 3,000원이지? 응. 만 원돈 하는 거야? 그렇지, 만 원돈 하네요. 비싸네요. 이런 거 선물하면 좋을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이런 전통. 느낌 나는 것들. 일단 한 바퀴 돌아보자. 여기는 또 좀 사람이 많다. 예쁘다. 뭐야? 너무 예쁜데? 무겁지 않아? 하나도 안 무거워. 가벼워. 이 봐봐. 들어봐. 얘는 안 무거워. 얘는 가벼워. 그리고 가볍다. 여기 전통 인형. 우리 집에 뭐 엄청 많은 거다. 와, 저런 거 예쁘다. 연필이잖아, 그치? 세상에. 이런 거. 이런 거. 신발 봐. 여기가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그레이트 마켓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먹는데 시식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피자가 생겼어, 그치? 그래서 초이스에서 먹는가 봐.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아, 여기는. 오, 이게 뭐야? 치즈랑 고기랑. 이건 뭐야? 또? 이렇게 음식 먹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어? 어이. 아, 저거 봐봐. 저거 무슨 빵이야? 저거 뭐야? 아. 또 이렇게. 햄버. 이렇게 따로 식당이 있어서 먹을 수도 있나 봐. 오. 이렇게 바깥에서 앉아서 먹기도 하고 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와 되게 크다.